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모세는 덕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고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열두 지파,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불평과 원망도 해댔던 그 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의 지파라고 이름 붙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불순종한 죄인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파로 그들을 다시 헤쳐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니까 그러면 그들이 위대해졌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시작 계획부터 마침 계획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한 계책도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서포트 그룹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완결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 격상됐어요. 격상됐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파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들은 축복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지파들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소개할게요. 저는 그것을 한국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한국교회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이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이죠. 그 구원의 역사의 열매이지요. 로스 선교사, 언드우드, 아펜젤러, 쇼드홀, 그 은하수 별과 같은 이름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축복한 이름, 그게 한국교회죠. 하나님은 조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 헌신을 기억하셔서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 삼으시겠다. 복음화의 물꼬가 되게 하시겠다.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하나의 지파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그것은 복음의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에게 디아스포라 교회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앞서 달리는 자, 그리고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자, 돌아갈 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산을 넘는 사람, 그 이름이 디아스포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제 이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은 아담의 10대 손 노아,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각각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요. 열두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파를 삼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뭐를 하셨는가?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셨고 끊임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질병을 퇴치하려면 속가주고 가지도 치고 약도 치지만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프로젝트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시려는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그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치고 그 사람 혼자 잘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축복은 흘러가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축복의 의미예요. 같이 읽을까요? 축복은 물질적 영적 풍성함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은 종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는요 언제나 부요함과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자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함께 넘침의 부요함과 풍요함의 잔치를 흘러가게 하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않습니까? 모세는 너희들은 가서 그렇게 축복을 재생산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3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은 약속의 땅을 미래를 여는 열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열쇠예요. 약속의 땅에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알아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모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셀, 단, 납달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함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미로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의 계획이 없이 약속의 땅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덕담이 아닙니다. 안 되면 그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지파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디아스포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열두 지파를 향해 외칩니다. 이 불신앙과 이 배신의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서라.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